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내 거요. 어, 나는 당신 거고. 알았어, 거기 앉아있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 꼭 한번 줄게. 알았지? 지금은 소방새끼가 있어갖고 못 주고, 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오빠 너 먼저 줄게. 알았지? 알았어, 거기 앉아있어. 아유, 세상에 이게 겹친 게, 여러분 죄송해요. 정월 초하루부터 지랄하고 개같은 년이 이런 짓에 대해서. 근데 아침에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들놈이 또 전화가 왔어. 아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기 최전방에 여 3천원짜리 팔아가지고 그래도 아들 새끼 장교 만들어놔서 박수 한번 줘요. 그 새끼가 요즘에 시끌벅적하니까 휴가도 못 나오고 아침 11시에 대서 전화가 왔어. 너는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냐 이놈아. 그랬더니 어머니 밤새 당직 쓰고 이제 교대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떡해. 세상에 그 새끼 너 목소리 들으니까 또 눈구녕에서 불러오잖아. 그지? 그걸 참았어 여태까지. 근데 이제 그놈은 노래가 3호공이 시불러면 노래를 왜 틀어줬냐 개같은 새끼야. 아침부터 아 저 새끼가 진짜 노래를 가사가 이상해갖고 그냥 눈구녕에서 불러오잖아 지랄하고. 다시 차려 격려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해주시고 요년이 정말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축 중에 가장 큰 저축이 인간 저축이라고 얘기했네.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돈이요. 돈돈돈 하지 마라. 돈은요 죽지 않을 만큼 벌어집니다. 요년이 쬐끈한 애기들 손붙잡고 정말로 빈털터리로 죽으려고 저 강아 외포리에 갔었네. 빠져 뒤지려고. 근데 정말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쬐끈한 애기들 끌어안고 다시 와갖고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너네 집 저 산 아차산 밑에 연립 지하 창고 누가 줍디다. 화장실도 없는데 거기부터 시작했어.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애들한테 그때 그랬어 내가. 아야 뒤에 가면 땅 있지 파고 싹 그러면 묻어. 그러면 편해서 좋고 거긴 걸음돼서 좋아. 그러면 나중에 누구들 엄마가 잘 살고 누구들이 잘 되면 이게 다 좋은 추억거리여. 지금요 너무 좋은 추억거리라고 어머니 그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있다고 밑에 사람 과시하지 마라.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고. 맞아 안 맞아요? 이것들이 요즘엔 아주 위아래 알아볼 줄도 모르고 누구들 그렇게 사람. 그래서 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아들 그놈을 정말 힘들게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그놈이 내가 여 3천원짜리 팔아갖고 대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천만에 콩떡이요. 못 보내요. 근데 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제도가 있어갖고 열심히 이놈이 엄마가 열심히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이런 일 없으면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장에 다니면서 밤새도록 엿을 팔고 다녔어. 인연이 정말로 눈구녕에서 물도 엄청 많이 뺐어요. 열심히 하니까 애들도 열심히 살아. 애들도 엄마가 열심히 사니까 애들도요 바르게 살아. 모범생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애들 보고 잘 되라고 잔소리하지 마라. 누구들부터 변해. 누구들부터. 맞아 안 맞아? 누구들 먼저 변하면 애들은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장학금이면 제도 갖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ROTC 53기 올해 3월달에 내 다음달에 중대장 어 밥풀떼기 두 개 달아요. 다시 한번 차려 격리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자랑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 허리에 춤에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꼽았지만 제가 머리 여기 허리 많이 꼽아주신 분들 다 안 가져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들 장학금으로 키우고 나니까 뒤돌아보게 됩니다. 뒤에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돈 우리 단원들이 물론 다 나눠가지면 좋겠지만 제가 일부 빼서 어디다가 구청의 청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장학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그냥 안 받아. 검증이 안 되면. 맞아요? 그냥 덥석 받는 줄 알았더니 이걸 어떻게 갖고 왔냐? 예, 월미도에서 제가 열심히 공연하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대구박이도 꼽아지고 허리도 꼽아져서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봤냐고 구청장님이. 야, 장학재단 그 관련되시는 분 불러가지고 한번 봐라. 걔가 진짜 그러고 사는지 검증해가지고 아 맞구나 보시고 통과 보내세요. 보냈어요. 다시 한번 차려 격리해. 제가 왜 자랑질인지 알아요?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해줬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줬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 10명 못 따줘도 10명이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충남 연기군 남면 수산리에 가면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 칫솔이라는 거를. 칫솔. 그 회장님도요. 몸이 불편하셔요. 자, 그거 갖고 와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거 칫솔 사지 마세요. 사라쏘리가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약국에 가면 걸리세요. 약국에서 사요, 약국에서. 약국에 이렇게 걸은 아무도 안 사. 알리지를 못해갖고. 테레비에 김연아 선수가 들고 요걸로 이빨 닦으면 참 좋아요. 이러면 다 사. 좋아서, 그죠? 근데 광고할 돈이 없어. 요즘 뉴스에 나오죠? 30초 광고하는 때리는데 몇 억씩 이래요. 나오죠? 보셨죠? 근데 그 광고할 돈이 없으니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한테 맡겼어. 5년 전에 너희들이 전 국민, 온 국민 만나고 다니니까 이 칫솔 좀 선전 좀 해주고 광고 좀 해줘라. 해서 저희가 갖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야. 자, 요거 내가 까먹은 것도 있는데 꼭 이걸 주고 지랄이야. 그래서 요거 이중모로 돼있죠? 이중모로. 자, 이중모로 돼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모가지는 낭창낭창 만들어놔서 잇몸 다치지 말게 만들어놨어. 잇몸이 건강해. 이빨도 건강해. 맞아 안 맞아요? 365일 이빨은 다 닦고 사네, 사람이면. 그리고 손잡이 있어. 손잡이. 손잡이 여기 색깔이 있는 거. 여기 아로마 향을 첨가해놔서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세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장애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십칠반으로 하나씩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면서 신이 나서, 그죠?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도와주면 여러분들, 아, 그 사람들도 좋고 여러분들은 좋은 거 얼마에? 그거 주세요. 약국에서 한 500원씩 하는 거 내가 하나에 1,000원씩 드릴게. 1,000원씩 드릴 테니까 10개 만원. 구정이지요? 식구들 많이 오셨잖아. 봐서 알겠지만 며느리 개같은 년도 꼭 이빨 닦으려고 안 갖고서 어머니 칫솔 하나 없어요? 이런 개같은 년들 많어. 맞아 안 맞아?